민족주의라는 게 이제 예. 정말 뜨거운 감자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예. 참 그 민족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발전 경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어떤 정치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숙한 만큼이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발목을 족쇄로 채우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것도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특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내려져 있습니다. 흔히 그냥 민족주의라는 것은 근대가 성립하면서 중세 보편사회, 중세 가톨릭이 지배하는 로마 교황이 지배하는 보편사회, 라틴어라는 보편언어, 그러한 그 저 보편적 신의 질서가 깨지고 지방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근대 국가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언어에 기초한 또 자기 나라 고유의 종교 언어에 기초한 어떤 그 저 국민 통합의 원리가 생겨나는데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리즘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은 민족주의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시민적 민족주의,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건전한 민족주의도 있지만은 독일과 일본처럼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억압하고 히틀러는 우리 아리안 종족은 세계 최고의 종족이다. 일본은 우리 야마토 민족은 신성한 민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침략적이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다 약소민족 억압적인 어떤 이러한 반개인주의적 전체주의적 민족주의가 있다.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한국은 이 후자 유형에 속한다. 한국은 저항적 민족주의에 저항적 주의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생겨난 저항적 민족주의인데 크게 보면은 독일, 일본형의 그런 반개인주의적, 전체주의적 특징을 지녀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대체로 그런 선에서 그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한 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독일과 일본과 한국이 간다냐?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독일을 가보면은 독일만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한 그 사회가 없습니다. 한때 히틀러 20세기 전반에 그 특수한 세계 경제와 정치 상황에서 독일이 그렇게 일탈한 적은 있지만은 독일 자체의 자유주의적 전통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괴테부터 실러,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 실러의 그 화디의 손가, 그 베토벤이 그 구분 교향곡으로 만들었고 그게 오늘날 EU의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의 날개 아래 하나의 형제다. 멋있네. 예, 그게 그 EU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독일 그저 실러의 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칸트란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자유, 낭만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지적 전통은 아시아권에서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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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실러의 윌리엄 테일을 읽었는데요. 저 알프스 300이 생긴 이래 우리 스위스인은 자유인이었다 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영조란 놈들이 나타나서 억압을 하려니까 윌리엄 테일이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민중의 영웅으로서. 언젠가 서울대 교수님을 지냈던 정치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중국의 자유주의자였던 동이라는 그런 예. 책을 참 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중국 역사에서 자유주의 예. 전통이 없는 거를 예. 이 한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예. 참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대국가 현대국가가 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대가 된다는 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고 예. 인간의 심성, 종교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제 예. 운동권 출신들이 예. 나라를 많이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때도 그 아주 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예, 예.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 젊은 날 저렇게 훈련받아서 지금도 그런 거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패거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패거리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민족에게서 자유로운 계적, 그 신라가 이야기한 윌리엄 테일의 그 서사로서 저 살이 생긴 이래 우리 한국인은 자유인이다 이런 관념이 없습니다. 예. 관념이. 일본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적어도 18세기 이후에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이 미숙하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날 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또 있는 것이고 이제 한 것인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뭐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예. 배를 끼치지 말라고 예. 가장 많이 가르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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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끼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잘 표현된 문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18세기가 되면 상인의 사회가 성립하고 그 상인의 사회는 철저한 합리적 계산에 기초한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포퓰리즘의 강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예, 예. 고독사라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철학제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질곡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이제 파탄의 길로 몰았다가 그 철학제 자체의 질곡으로부터 일본이 해방됐죠. 2차 대전 이후에. 지금은 아주 일본 나름의 굉장히 강건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라보다 문화적 전통이 달라서 미국과 다르고 독일하고 다르지만은 근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그저 우리가 한국에 20세기 돌아서 비로소 민족이라는 단어를 알고 또 민족이라는 통합 이데올로기를 갖고 이제 정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그 민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담길 것인가? 우리 역사로부터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넌 이성적인 이데올로기나 제도나 법은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한국적인 형태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제 나름의 신설인데 국토 신체론, 국토 자체를 하나의 신체로 감각하는 것. 조금 전에 이 독도를 두고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하는 이런 거 이거 저기 뭐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의 고유한 관념입니다. 독도 고유 영토설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과의 대립의 상징으로 토템으로 떠오르자 한국인들은 독도를 내 신체의 일부로 감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기 맞습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백두산은 우리의 그 정술입니다. 정술이고 전국이 하나의 그 신체로 감각이 됩니다. 매우 익숙한 한국인이면 누구나 공유하는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했을 때 사람들은 통일의 그 저 피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정술이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순환하는 혈맥으로서의 국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강조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그 사람은 죽었어도 현생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성을 떠돕니다. 저 천국이나 극락으로 가지 않고 사자의 영이 이 이성의 일부로서 떠돌면서 그 생자의 부름에 호출되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며 그걸 험향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이와 같다. 이 그걸 매개하는 게 이제 저 샤만이죠. 그 무당인데 그래서 그 양반은 죽었어도 양반이고 종놈은 죽었어도 종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종놈이 되면은 이 그 종놈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죠. 이게 한국인들의 운명론적인 어떤 거, 그 저승에까지도,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한국인들은 원신분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죽어서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인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분제적 그 원리를 샤머니즘은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민족이란 것은 결국은 샤머니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외침을 받아서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영웅 호걸들의 정신적 결합체로만 존재하지 일반 서민들의 그러니까 윌리엄 테일에서 나오듯이 우리 스위스인은 태권적부터 자유이다 하는 그러한 신학은 우리 한국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종놈은 죽었어도 종놈이다. 쌍놈은 죽었어도 쌍놈이다. 이런 그 저 정신적인 어떤 그 역사적 유산 속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성은 굉장히 강한 귀족성이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습니다. 개인이라는 것 그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발현된 것이 오늘날의 북한이죠. 예, 제가 이제 이 백두산, 예, 백두산 정수, 국토의 정수리로서 백두산 신성한 곳 여기에 이제 북한이 그 정일봉이라는 그 만들고 그 밑에 미력을 만들어서 저 북한 주민들을 참배를 시키죠. 참배. 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이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우리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서 가서 다 참배를 하고 해야 될. 근데 이런 그 북한 주체 사상과 수령 체제의 상징인 곳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흔쾌히 참배를 하죠. 참배를.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 혈통을 잇는 백두 혈통 3대의 그 수령에 대해서 그 수령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가서 저렇게 환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남한의 국민들에게까지도 알게 모르게 저와 같은 사상이 깊숙하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주의적 특질은 굉장히 그 민족 자체가 반개인주의적 전체적 성격을 지니되 이것이 전통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영속성과 강인한 지속성을 갖는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한국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역사적 족쇄라 그랬는데 이 족쇄가 너무 강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저 민주화 세력들이 결국은 이 북한에 올라가서 저런 식으로 환호를 한 우리 한국인은 태고로부터 자유인이다 하는 환호를 통해서 이 자유를 북한 주민에게까지 선사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받아서 북한 주민에게 발표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 동포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만간 그대들을 공산학정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했던 그 신생 대한민국의 자유 이념은 어디간데 없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한국 토템 이전적 국토 신체론적 수령 체제의 그 신전이라 할 만한 여기에 가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화도를 하고 또 다수의 한국 국민이 여기에 갈채를 보내는 것. 이 상당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이와 같은 특질, 한국의 전통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하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특질로부터 한국인들이 하루빨리 해방되어 나가야 돼. 그걸 제가 이제 요번 책에서 기본 메시지를 그렸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신학이라는 그 장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갖고 왔던 평소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예, 펼쳤습니다. 신화로부터 했던 탈출이네. 예. 예. 어쨌든 그 참 뭐 패거리 의식이라든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강한 것은 사실이. 예. 예. 그래서 개인주의적 시각이 좀 강하고 개인주의적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 상당히 살기가 참 고단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갈지는 한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역사로부터 전성한 이 굴레로부터 어떻게 의지적으로 해방되어 갈 것인가. 단순한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근본적인 어떤 그 정신사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미중을 바라볼 때도 결국은 그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을 향해서는 강력한 그 반일 종족주의로 나타나고, 예. 중국을 향해서는 또 엉뚱하게 친중 사대주의로 나타납니다. 예. 이 그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는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주의적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것이 배어 있어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날파리가 어떻게 백리를 가느냐, 말땅에 붙어서 가는 게 전략이다. 중국이 말이고 우리는 이제 조그만 파리와 같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이야기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이네.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경대학 가가지고 예. 중국 몽에 우리는 예. 작은 나라다 하는 것도. 예. 그 나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예. 그 중국이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화려한 그런 뭐 나름대로 성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민중들이 그거를 향유해 본 경험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성공해 시켜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까지 다 보편적 가치나 기본 인권이라는 걸 다 향유할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선진화된 나라인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숭상한 국가로 계속 올라가서 오히려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영향을 받아서 더 민주화되고 문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 그렇죠. 그냥 나라가 그냥 더 그 유럽권에서도 보면 그 화랑 같은 나라도 얼마나 실용적이고 그 진취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렇습니까?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한국이 결국은 중국도 자유민주화시킨다. 그렇죠. 그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 마찬가지로 네. 그 자유의 복음을 전달하고 신앙의 복음도 다 전달해가 네. 중국을 그냥 그렇게 평정한 꼭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민족 그 한 민족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운이나 열의 같은 걸 좀 분출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사고가 닫혀 있으니까 참 내 볼 때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저 이른바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이 갖는 이 정신적인 폐색 상태, 그 종족주의적 폐색 상태, 그리고 친중 굴 사대주의적 어떤 그 폐색 상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고,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세계의 큰 어떤 그, 저, 이 주류적 흐름을 중국으로까지 전파시키고,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북한도 통일한다 하는 이런 큰 그 비전이나 국가 전략이. 그 내셔널 어젠드가 탁 이렇게 올라가면 예. 그 내셔널 어젠드에 맞춰서 또 한국 사람들은 예. 그 질주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집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구원을 하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북한 민족을 바라볼 때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잘해야 되고 하는 게 다 답이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보석 같은 나라가 돼야 주변에 빛을 다 비출 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이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런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영토는 뭐 작을지 몰라도 인구는 아주 많고 소득 수준도 참, 뭐, 그 세계, 뭐, 그레이트 세븐에 들어갈 정도로 전체 총 소득의 크기도 크고, 여기 정신적으로만 통합되어 있으면은, 예. 북한은 저, 사실은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 국부, 저 국가의 능력의 크기가,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이렇게 국민이 강건하고 진취적이면은, 저는 벌써 통일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그거를 저 방어할 그 끝까지 방해할 힘은 없다. 또 우리 뒤에는 또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예.